CPU라든가 그래픽 카드가 역대급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이제 특별한 분을 제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호기심이 있어가지고요. 네, 직업 특성상 네, 그런 걸 좀.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 이제 신제품이 많이 나왔죠? 안녕하세요. 몬스터 기어 대표 이승재입니다. 예, 디시튜브 디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몬스터 기어에서 출시한 이제 이제 커스텀 준액 PC 하데스입니다. 요거 잠시 여러분 제품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대표님 이거 이름을 왜 하데스라고 지으셨나요? 네, 이 이름 같은 경우에는 하데스라고 지어지게 된 이유는요. 신중에 이제 지옥의 신, 이제 저승의 신 중 이름이 이제 하데스라고 있는데 그 공격적인 성향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신 중에 한 명으로서 이게 CPU라든가 그래픽 카드가 역대급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성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커스텀 순행 PC이기에 하데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성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성능이 어마어마한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툰드라 케이스의 금색 동감 빌드는 아마 여기서 처음 할 겁니다. 저도 처음 봤거든요. 유튜브에도 아무것도 없고 한마디로 몬스터 기어 처음으로 이제 출시라는 건데 이게 성능도 어마어마하고 여러분 이제 요런 이제 빌드를 여러분 아무나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이제 특별한 분을 제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컴덕 승티브 잡습니다. 여러분 텍스트를 모신 이제 컴덕 승티브 잡스께서 이제 사양을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저 여기 사양이 보면 거의 1,300만 원이 넘는 커스텀 준액 PC이기 때문에 아 어마어마하네요. 야 우선은 사양을 한번 읊어주시죠. 네, CPU는 지금 역대급 CPU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i9-7980X 익스트림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시가가 250만 원짜리. 7080XE가 네. 여러분 이게 현존하는 CPU 중에서 제일 비싼 거 아닌가요? 예, 이게 18코어 36스레드고요. 기본 18코어입니다. 예. 2.6기가짜리 CPU가 18기가 들어가 있고 4.4기가까지 작동이 됩니다. 아, 18코어. 예. 캐시 메모리는 24.75메가바이트고요. TDP가 165와트짜리 괴물 CPU입니다. 야, 어마어마하네요, 이거. 네. 와, 얘는 근데 오버클럭 하면 안 돼요. 그만 18코어 36스레드 CPU 터지겠네. 와. 그래서 오버클럭 이제 안 하신 거죠? 이거? 예, 오버클럭은 아직 하진 않았는데 이게 좀 그래도 한 테스트 한번 해봐야죠. 호기심이 있어가지고요. 예, 직업 특성상 예, 그런 걸 좀 선호를 하는 편이라서 난리면 250만 원 나가는데 네. 어마어마하게 무슨 비싼 CPU가 이게 이때까지 리뷰한 것 중에서 제일 비싼 CPU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가 총 4장 이렇게 장착이 되는 메인보드가 현재로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에이소스 제품하고 MSI 이 제품하고 4장 달릴 수 있는 거는 이 제품밖에 없고 지금은 이게 3장만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름은 이제 MSI X299X 파워 게이밍 AC라는 제품이 좀 들어가 있고요. 램은 여기 보신 바와 같이 16기가짜리 4개, 예, 64기가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1080 Ti급 중에서는 최고 하이엔드급이 이제 갤럭시 호프 오토블록 제품이 3장이 지금 장착되어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이상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게스트 승티브 다스께서 이제 사양을 한번 읽어주셨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도 이렇게 좀 하이엔드급 PC는 이제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자 그럼 툰드라 케이스 이제 뒤쪽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팬이 6개 달렸고요. 아, 이거는 뭐 저희 집 컴퓨터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저희 집 때문에 되어 있는데 아 이게 뭐 제트기처럼 아 바람이 나올 것 같아서 좋아 보이는데 이게 문제는 안 보여요. 집에 놔두면 볼 뒤쪽을 볼 수가 없습니다. 뒤쪽이 예쁘긴 예쁜데 야 근데 이게 라디에이터가 왜 굵죠? 네 이거 6cm짜리 이 정도 안 돼? 네
지금 나온 것 중에서는 제일 굵은 라디에이터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요. 라디에이터 중에서 제일 굵어요. 예. 굵으면 뭐가 좋은 건가요? 냉각 성능이 좋죠. 아, 더 비싼가요? 더 비싸죠. 네, 더 비싸고 진짜 굵어요. 네, 피팅을 꽂을 수 있는 데가 보통 이렇게 두 군데로 돼 있는데 이거는 총 네 군데로 위쪽에 두고 있고 밑에도 있고 해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빌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라디에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내나 그 물 빼는 그런 예 배수구입니다. 배수구요. 아, 배수구. 네. 요 이제 펜은 어디 펜인가요? 효과가 아주 좋은데. 예, 요게 저희 그 레진텍 아이리스 네, 12 레인보우 RGB 256 3팩 제품이 지금 두 개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효과가 예. 엄청나게 아 맞네요. 이게 근데 가성비가 그래도 조금 좋죠. 좋죠. PWM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리모컨으로 해가지고 그 LED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펜 중에서는 이게 모드가 일반 다른 회사 펜하고 좀 다른 이펙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선호도가 아주 높은 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볼 수가 없다. 집에 놔두면. 에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벽에 놔두면 볼 수가 없다. 뭐 거울을 하나 놔두든지 이런 식으로 써야죠. 그러면 그 벽에 놔두면 뒤쪽에 이게 빛이 네. 반사돼가지고 벽이 네. 알록달록하게 뭐 그런 효과는 그렇죠. LED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예. 펜은 볼 수가 없다. 네. 뭐 지금 뒤가 솔직히 예쁜데 뭐 근데 앞쪽을 보이게 놨더니 뒤쪽을 이렇게 반대로 놓을 수는 없잖아요 컴퓨터를. 그렇죠. 자, 우선 뒤쪽은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하데스 컨셉은 저번에 우리가 이제 역대급으로 했던 게 파라오였죠. 제일 비쌌던 게 파라오였죠. 파라오보다 얘가 더 비싸죠. 예, 이게 갱신을 했어요. 파라오 CPU가 그것보다 네. 한 단계 더 위에 거가 들어갔으니까. 예, 그렇죠. 근데 컨셉이 여러분 이게 색깔이 완전 반대입니다. 흰색이 검은색으로 되고 이제 은색 동관이 금색 동관으로 되고. 그렇죠. 이거 같은 반대. 경우에는 저번 거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컨셉으로 해가지고 약간 이집트 왕을 좀 연상케 하는 파라오로 해가지고 제품 컨셉을 잡았었는데 이제는 역대급으로 들어가 있는 부품 구성 때문에 신격화를 해가지고 제가 좀 특별하게 또 좀 신경을 써가지고 좀 제작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 직접 보시면 정말 예뻐요. 파라오는 조금 뭐 착한 남자 이제 이미지가 났다면 얘는 조금 뭐 좀 나쁜 남자 그런 이미지가 납니다. 이건 여러분들 진짜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핏입니다. 왜냐면 제 핏을 리빌드를 해야 돼가지고 우선 한번 보려고 했는데 진짜 예쁘네요. 그때 제가 막 이제 보시면 이제 이게 아크 그때 썼던 CPU 워터블럭이죠. 네. LED가 무려 200까지입니다. 200까지. 아, 200까지 중에서 지금 하나만 좀 대표적인 모드로 지금 하나 좀 보여드린 건데요. 이게 LED가 여러 가지 컨셉을 나타내는 오토블럭이라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오토블럭이고요.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요것만 따로 살 수 없냐? 예, 따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아 그래요? 예. 한정판으로 나온 거라서 이런 좀 순행 PC에서만 저희가 지금 판매를 좀 하고 있고요. 별도로 판매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게 야 이 물이 엄청나게잖아요. 저희 집 거는 이렇게 안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똘꼭똘꼭 올라오는데 얘는 막 진짜 막 위에로 막 치솟네. 펌프가 엄청나게 좋은 거네. 이 DDC 펌프라서 그 이게 펌프? 네 펌프입니다. 그게 순행 펌프인데 DDC 펌프 같은 경우는 18W급 성능이라서 유속이 장난 아닙니다. 이건 이제 그래픽 카드를 이제 세 개를 달았는데 당연히 뭐 세 개라면 좋겠죠 성능이. 근데 좋죠. 근데 두 개까지가 제가 보기엔 좀 그나마 이제 가성비 세 개부터는 조금 너무 이제 오버스펙이 아닌가. 너무 돈 쉽게 말하면 돈을 너무 갖다 바라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물론 그렇게 이제 사용할 수도 있긴 한데 이제 그거는 사용 환경에 따라서 좀 이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제 용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좀 의뢰가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저희가 또 이렇게 뭐 어떻게 저렇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하긴 뭐 채굴기도 8개 나는데 그런 생각하면 8개 몇 개나 좀 뭐 15개까지 다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하면 네. 네.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픽 카드를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쓰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이제 여러분 이게 맨 처음에 보시면 이제 툰드라 케이스에 금색 동관을 해가지고 빌드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통과를 합니다. 왜냐면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다른 케이스 한 거는 제가 몇 번 봤는데 툰드라 케이스에 한 거는 처음 봤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조금 이제 경로가 심심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뿐이 못 만들어요.
그렇죠. 이윤호 대표님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은요, 이게 아크릴 패널이 정면에 들어가고 측면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빌드 동선이 딱 제한적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패널을 이렇게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테두리 안에서 빌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퍼포먼스를 다 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가는 밴딩이 안 돼요. 밴딩이 안 되죠. 예, 이게 뭐 쉽게 하면서 U자로 막 구부리고 이제 열해가지고 그게 안 됩니다. 오로지 그냥 직선, 직선만 돼요. 네, 맞습니다. 근데도 훨씬 더 비싸죠, 동간이. 그리고 동간이 매우 비싸죠. 매우 그래, 비싸고 제작 난이도가 엄청나게 그렇죠. 많이 높고요. 그리고 이게 1mm 오차 범위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커스텀 순행 중에서는 또 이렇게 제작을 하는 업체는 드물고. 동관은 여러분 왜 비싸고, 근데 우선은 엄청나게 예쁩니다. 은색 동관, 금색 동관 보시면 진짜 일반적인 아크릴 해가지고 냉각수 그것도 예쁘겠지만 이게 진짜 예뻐요. 실제로 보시면. 그리고 당연히 이걸 하는 이유는 냉각 성능이 아크릴보다 훨씬 더 뛰어나죠, 동관이. 그렇죠. 이 자체만으로도, 동관 자체만으로도 이제 냉각을, 보통 아크릴 같은 경우는 저는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아크릴은 보온 효과가 있습니다. 열을 방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동관 자체는 구리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냉각수를 이렇게 동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방열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라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네. 그래서 이유 없이는 절대 안 비쌉니다. 모든 제품 비싼 데는 여러분 무조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번 상세하게 한번 찍어서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자세하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야, 이게 보이시죠, 여러분? 이야, 막 폭포수처럼 올라오고 있고, 이게 이번에 저번에 우리가 리뷰했던 그거 CPU 더블 아크 똑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보시면 이게 동각, 이야, 금색 동각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요게 그건가요? 펌프인가요? 예, 순행 펌프, DDC 펌프. 아,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크네요. 예, 이게 사각 모양이라서 이게 딱 맞습니다. 예, 맞아가지고 이렇게 예. 물이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제 이게 물이죠, 이때 보시면 예, 이쪽에서 물이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 여기 물입니다. 이로 해가지고 뒤로 예. 가는 거예요. 수로판이고요, 뒤로 가가지고 그래서 다시 여기로 예. 오는. 여기로 나와가지고 다시 워터 블록을 통하는데 이게 여기서 중요합니다. 인 아웃 단자거든요. 냉각수가 들어가는 거는 이게 인 단자고요. 아웃 단자가 요겁니다. 네, 보통 워터블록을 정면을 봤을 때 왼쪽이 인, 오른쪽이 아웃. 이런 거 문의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빌드 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냉각수는 인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웃으로 나가지고 다시 워터블록 들어가는 게. 그리고 냉각 방식에서는요, 알아두셔야 되는 게 워터블록 들어갔다가 CPU 들어갔다가 그 라데타를 거쳐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게 그게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중간에 라데타가 들어있다가 이렇게 듬성듬성 들어가게 되는 것보다는 한 번에 라데타 두 개로 식혀주는 게 냉각 효과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건 내나 이제 그래픽카드 이제 워터블록 3way SLI 브릿지를 지금 장착을 했고요. 특수 제작된 알루미늄 몬스타 기어 커버가 지금 이건 이제 1070Ti 호프 제품인데 이것도 뒤에 LED가 들어오네요. 이제 워터블록에 LED 스트립이 지금 내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컬러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케이블은 이게 내가 카본 재질을 그거 이번 하신 거예요. 메탈을 연상케 하는 슬리빙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는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툰드라 이니셜이 박혀 있고 여기 보시면 야 여기서 보니까 야 건조물 이건데 물이 이게 물이 중간에 오는 거군요. 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돈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하데스 커스텀 순행 PC 구성이랑 저희가 사양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 우선은 뭐 국내 최초로 이렇게 금색 동관 이제 툰드라 케이스 했다는 게 참 의미적이다. 그렇죠. 예, 역대급 사양이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 PC고요. 아, 만들 때 마음고생을 좀 많이 심하게 했을 때 제작이 된 거라서 남다른 좀 애착이 있는 P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검은색 케이스 한다길래 무조건 금색 동관 타라고 엄청나게 여러분 무조건 금색 동관 한번 보고 싶더라고. 다음 여러분 이제 제 PC들 리빌드 할 때도 뭐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때는 뭐 저는 ASUS를 좋아하기 때문에 전부 다 ASUS로 완전히 다 도배를 해가지고 조금 컨셉을 다르게 해서 아마 그때 리빌드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 이제 신제품이 많이 나왔죠? 대표님? 네, 신제품이 이번 주에 많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기대하던 NK108이 RGB? RGB, 아. 네, 교환추. 자, 그럼 새로 출시한 신제품을 저희가 한번 미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들 기다렸으면 하도 많이 물어봐가지고 드디어 나왔네요. 이게 여러분 뭐냐면 NK108 RGB입니다. 야, 이게 보시면 이제 대표님 상판은 이게 이렇게 화이트로만 출시되나요? 네, 화이트로만 출시됩니다. 언제쯤 출시가 이제 구매자들이 살 수 있을까요? 다음 주. 네. 아, 2월 한 12일. 아, 12일부터. 예. 아, 근데 화이트 상판이 여러분 왜 좋냐면 메탈 금색보다 LED가 비춰가지고 엄청나게 예쁘게 보입니다. 네. 아, 신제품은 추이 이번에 어떻게 출시가 됩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카일 롱화 총축이 먼저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적축이 두 달 후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아, 두 달 후에요. 예. 여러분 이게 이제 카일 롱화는 여러분 이제 축 중에서 이제 가성비 중에서 제일 좋습니다. 어테미보다 좋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게 주의해야 볼 거냐면 당연히 화이트 버전. 야, 근데 화이트가 훨씬 예쁘네요. 근데 검은색보다는 이상하게. 이 보시면 이제 여러분 이제 스테빌라이저가, 야, 소리 들리시죠? 이번에 정말 좋아졌습니다. 유난히 이번에 좀 많이 좀 신경을 쓰셔도 못 내는데. 예, 안에 이제 호흡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아, 여러분 RGB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색깔로 되고 예. 효과도 엄청나게 많겠죠 이번에. 그렇죠. 자,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LED 밝기는 보시는 것 같이 정말 엄청나게 진짜로 밝습니다. 요거 근데 이제 RGB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어느 정도 할까요? 아, 4만 원 중반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NK108은 비슷한데 레트로 키캡이 그냥 빠지고 이제 RGB인데 요렇게만 4만 원 가지고. 네. 가격대는 여러분 RGB 이 정도 이제 퀄리티면 아주 엄청나게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밝기가 엄청나게 밝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 이제 몬스터게에서 닌자 키캡을 따로 출시를 해요. 따로 팝니다. 이제 요건데, 자, 여러분 이것도 RGB인데 이제 똑같은 이제 제품입니다. 근데 키캡만 이제 바꾼 거예요. 근데 워낙 쉽게 말해서 LED가 밝기 때문에 닌자 키캡을 씌워도 측면에서 보면 잘 보입니다. 원래 닌자 키캡이 들어가는 여러분 이제 키보드는 키판에서 이제 LED가 반대로 달려야지 잘 보이는데 밝기가 워낙 밝기 때문에 요 키캡을 씌워도 아주 잘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색깔이 요렇게만 출시가 되나요? 네, 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대로 해가지고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가격은 얼마 정도? 2만원 중반 정도로. 2만원 중반이요. 네. 여러분 이게 아시겠지만 ABS 중에서 제일 맨들맨들한 이제 한영투가 투가 제품입니다. 이게 여러분 현재 사시려면 파는 것도 없고요. 가격대가 거의 38,000원 정도입니다. 그래도 품절이에요. 워낙 잘 팔려가지고. 근데 몬스터 기어에서 이제 아주 저렴하게 해서 출시를 합니다. 보시면 이제 스페이스 바에도 앞에도 이게 몬스터 데뷔 시켰구나. 네. 이런 식으로 키캡만 따로 구매하실 분들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리뷰를 보시고 키캡만 따로 구매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RGB를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가지고 아주 감성 있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번에 또 이 새로 출시한 이 제품은 이제 닉네임이 몬스터 기어 MK108 GOD입니다. 왜 GOD인가요? 예, 교환축이 가능한 제품들은 다 GOD라고 지금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근데 LED가 근데 화이트 단색깔이에요. 단색깔인데 효과는 이런 식으로 아주 잘 돼 있고, 근데 다른 점 뭐냐면 축교환이 됩니다. 축교환.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여기는 이제 축이 이런 식으로 여기 뭐 적축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뭐 이렇게 녹축이 들어가 있고 바뀌었죠. 하면서 축을 여러 개를 마음대로 끼워 쓸 수가 있다. 요거는 근데 가격대가 거의 동일하죠, 저 제품이랑. 예, 이거는 한 4만원 후반대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축 교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걸 사시면 돼요. 내가 만약 카일 백축을 쓰고 싶다 그러면 카일 백축을 꼽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저거는 안 되고 요건 하면 축 교환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제 다른 제품들 모든 축 교환이 가능합니다. 뭐 오테미도 되고 카일도 되고 뭐 청축도 되고 이제 체류 되고. 근데 호환되는 건 꼭 여러분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축은 구입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이번에 출시된 이거는 여러분 나올 때 요 키캡은 안 나오고 그냥 검은색으로 나옵니다. 근데 요 키캡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PBT예요. PBT 이중 사출 키캡입니다. 아주 예쁘죠 여러분. 근데 요거는 이제 PBT가 적용된 키보드는 언제 또 출시가 되죠? 이 키캡 그대로 해서 이것도 두 달 후에. 두 달 후에는 이 PBT 키캡이 들어간 시켜서 GOD NK108을 구매할 수 있고, 현재는 이제 이 PBT가 안 들어간 제품만 저희가 출시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들 기다리시던 신제품이가 RGB가 NK에 출시됐으니까 이벤트를 해야겠죠. 그럼 대표 이벤트는 이제 경품은 어떻게 지급을 이번에 하실 겁니까? 네, 몬스타 기어 커스텀 순행 PC 하데스와 신제품의 NK108 RGB 화이트 제품에 대해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에 한해서 몬스타 기어 채널 한 분 그리고 DC튜브 채널 한 분에게 이 제품을 경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DC님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우선 간단합니다. 1번 우선 이 해당 영상 아래 채널마다 있죠. 여러분 그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당연히 여러분 구독이랑 알림 버튼 그 다음에 이제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시겠지만 여러분 댓글에다 이메일은 절대 적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메일은 그 밑에 보시면 상세 페이지에 구글 설문조사에 이메일을 적어주시고 설문조사를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구독이랑 여러분 이제 자기 아이디가 인증 안 되신 분들은 경품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참여 방법 여러분 똑같으니까 앞에서 참조하셔가지고 똑같이 참여하시면 저희가 이제 추첨일을 통해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발표는 여러분 이 해당 영상 밑에 저희가 발표 일날 이제 당첨자분들은 댓글 공지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이 하데스 커스텀 순행 PC와 신제품 NK108 RGB 리뷰는 여기서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 거는 언제 만들어질 건가요, 근데? 제 거? 리뷰를 달라면 네. 똑같이 만들면 또 안 될 것 같은데, 아, 예쁘다. 네. 대표님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 이게 좀 너무 까탈스러워요. 아, 그래도 이게 딱 실험 대상인데 엄청나게 예쁘게 나왔네. 엄청나게 예쁘죠. 약간 금 색깔이 간지구나, 간지. 아.